자, 일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네네. 지금 물가 안정, 특히나 거기에서 집값 네. 굉장히 신경 쓰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먼저 추경 50조 얘기부터 좀 하죠. 네, 할 얘기가 많은데 시간은 별로 없습니다. 박사님. 어떠세요? 네. 추경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저 개인적인 의견을 밝히기는 좀 그렇긴 하지만 네. 많은 분들이 아마 추경이 좀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하실 것 같아요. 근데 네. 뭐 저도 지금 뭐 같은 맥락의 네, 네.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일단 뭐 대선 공약 1호긴 해요. 네. 아, 1호긴 하지만 지금 사실 윤석열 새 정부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물가 잡는 거 아니겠어요? 네, 네. 지금 네 가지 숙제가 있습니다. 4%대 물가를 꼭 잡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기 침체를 이런 방어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진짜로 중요한 재정 건전성을 네. 지금 해야 되는데 저는 추경하는 거에 찬성을 합니다. 네. 찬성을 하는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조건. 네. 자, 그럼 이제 앵커께 이제 질문을 좀 드려야 되는데 네. 소상공인이 입은 피해액이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제가 과거에 소상공인이었는데 네. 피해 규모까지는 디테일하게는 모르겠습니다. 네. 그거는 엄청나게 큰 지금 피해를 받고 있는 정도로만 그러니까요. 네, 네. 그게 잘못된 거다 이거예요. 아, 잘못됐습니까? 아니, 피해가 얼만큼 되는지 산출이 돼야지 거기에 맞춰서 줄 건데 네, 네. 어느 정부 자료에도 이것이 안 나와 있는 거예요. 제 잘못이 아니었군요. 아니에요. 찾아봐도 없었던 거군요. 그러니까 네. 지금 뭐 우리가 거꾸로 계산을 해야 되는 부분들, 네네. 그다음에 뭐 매출을 기준으로 한다,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그러는데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우리가 뭐 잠재성장률이 2%인데 뭐 작년에 마이너스 1% 됐으니까 3%가 빠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GDP 기준으로 3%가 떨어지니까 한 60조가 지금 이제 사실 이제 손해를 입은 걸로 이제 보여줘요. 네. 그러면 GDP는 이제 부가가치만 하니까 매출액 기준으로 하면 180조예요. 네. 자, 우리 같은 서생들도 책상머리에서 1분이면 계산하는 거를 국세청이 소득자료 다 갖고 있는데 왜 이거를 못 내느냐 이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추경이 저는 3S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스피디해야 되고요. 스피드. 네. 그다음에 스마트해야 됩니다. 스마트. 네. 그다음에 스팟으로 가야 됩니다. 스팟. 그러니까 딱 피해에게 맞게. 분명 느낌 나는데요. 네. 예. 네. 나가실. 네. 이거 한번 해야 되나요? 이거 한번. 그래서 지금 그런 것들이 뭐 없는 상황에서 지금 뭐 양쪽에서 한이 많이 뭐 이제 얘기들이 많습니다. 네. 그러면 재원은 어떻게 할 것인가? 재원이 지금 사실 뭐 윤석열 당선자의 공약을 다 하려면 266조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그중에 이제 50조인데 자 50조 하는데 세출 조정을 해서 그러니까 이제 정부의 예산을 조정을 하는데 우리나라 예산이 참 재미난 게 뭐 지금 600조 700조 뭐 다 간다 그러지만 그중에서 의무 지출이 있고 재량 지출이 있어요. 네. 의무 지출은 무조건 나가는 거예요. 재량 지출은 300조밖에 안 돼요. 거기서 근데 거기 안에 국방비하고 공무원 인건비가 한 96조 있거든요. 그거를 빼면은 한 200조가 남습니다. 200조가 남는 상황에서 자 아무리 마른 수건을 진짜 쥐어짜서 거기서 실밥이 터질 정도로 우리가 쥐어짜더라도 10% 하기는 힘들거든요. 그러면 20조가 나왔다 이거죠. 나머지는 어떻게 합니까? 뭐 세제 인용을 한다는데 그것도 4월 이후고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이 뭐 눈에 띄는 게 없어요. 그래서 자 뭐 정리를 해보면 추경 대찬성입니다. 네. 그러나 추경을 하려 그러면 얼마나 피해를 받는지는 얘기를 뭐 사실 어떤 큰 계획 그런 틀을 갖고서 이것은 이런 피해에서 이렇게 준다 이런. 국민들을 설득할 자료가 없는 상황. 두 번째, 재원을 마련해야 되는 상황. 이런 것들이 지금 가장 문제고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제, 뭐, 그거는 또, 추경호 지명자라든가, 이제, 네, 뭐, 네. 정부 당국에서 알아서 할 일이라고 이제 우리가 칩을 하고, 네. 국채를 발행해야 된단 말이죠. 맞아요. 적정. 이거는 증시에 뭐, 굉장히 바로 영향을 줄 수밖에 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금리 인상을 하지 않고 국채 시장이 지금, 우리가 20조, 30조 추경할 때도 네. 한 번씩 크게 흔들렸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국채를 많이 팔아야 되는데, 네. 그러려면은 국채 가격을 싸게 내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 금리가 올라가면 그다음부터
우당탕탕은 다 증시에서 오롯이 받아낼 수밖에 없는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좀 종합적으로 다음에 좀 더 모셔서 더 얘기해 주시면. 아니 그러죠. 국채 얘기가 나니까 지금 제가 좀 흥분한 것 같습니다. 저의 그 초반에 그 근거는 월요일 출연하셨던 전문가께서 우리나라의 국가 부채가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 그래요, 그거를? 하셨어요. 일단 나중에 좀 저걸 주세요. 일단은 우리 오늘 전체 이슈 두 가지 좀 다뤄봤는데 오자 좀 정리 좀 해주십시오. 많은 얘기를 나눴기 때문에 좀 핵심 정리 필요합니다. 이제 뭐 제가 그 부분을 바꾸서 공급이 생겼는데 이거는 놔둬야 간다. 놔둬야 간다? 네. 여러 의미가 있는데 김수철의 나도야 간다. 그렇죠. 젊은 누문의 사랑을 두고서 나도야 간다. 증시의 흐름을 보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자 미국 증시 지금 좋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보이고요. 네. 그렇다면은 지금 실적들이 꽤 좋게들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어닝 시즌에 지금 들어갔는데 그렇다면 이 젊음이여 놔둬야 간다를 한번 할 수 있는 장으로 들어왔다고 생각하고요. 지금부터 사실 사고 다발 구간이라고 우리가 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변곡점이라는 게 미국의 FOMC는 5월 달에 있고요. 그다음에 5월 9일 날 러시아의 전승기념일인데 그 전까지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 어떤 이제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5월 초반으로 몰렸어요. 그러면 4월 달에는 여러분 반맹이 짧게 잡고서 한번 휘두를 수 있는 부분들이 왔다고 보여집니다. 자, 뭐 지금 증시 상황, 경제 상황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요. 오늘 오자톡 실적과 환율이 좋으면 증시는 오른다는 의미로 놔둬야 간다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분 현대경제연구원의 최양호 박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